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1, 2년 차이야 뭐. 네. 첫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포인트. 폭이 상당히 넓은 김대우 선수예요. 이에 맞서오는 박경태 선수는 체구가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경태 선수는 테이블에 바짝 상당히 강합니다. 예. 그리고 화이팅도 좋고요. 자, 이번에 화이팅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트 걸렸어요. 자, 박경태. 눌림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네요. 예. 서서히 좀 열을 내면서 경기를 하겠죠. 아, 좋아요. 또 걸렸어요. 자, 박경태 블록이 힘을 쓸 없어요. 네. 초반 스타트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나갔어요. 에지요. 에지군요. 네네. 지가 지금 어떤 작용을 할지 한번 지켜보죠. 아, 그러나 그 작용을 못하게 네. 석점 차입니다. 박경태 포핸드 탑스핀. 예, 그때 팀에서의 연습이라든가 이런 건 다르죠. 근데 지금 어쨌든 박경태 선 1대3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때문에 김대우 선수 상당히 애를 먹네요. 아. 자, 김대우가 이번에 나갔죠. 이번엔 네. 나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어떤 바람이 좀 분다든가 불빛이 온다든가 예, 이렇게 예. 됐을 때는 경기입니다. 자, 박경태 포인트. 야, 박경태 서브부터 서브였습니다. 0대2. 찬스 김대우. 아, 자, 좋아요. 김대우의 포인트. 자. 박경태는 그 전에 끝내겠죠. 자, 김대우. 아, 서브 득점 박경태. 지금 구사해 주는 게 아주 좋네요. 네. 지금도 보세요. 아, 자, 그러나 김대우가 잘 버텨내 있지만 빠른 면에서는 또 상당히 빨라요. 예, 근육이 또 상당합니다. 자, 그러나 자, 박경태가 4 올입니다. 아. 그러나 본인 서브에서 범실. 아.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자꾸 경기장을 탓하다 보면 플레이가 안 풀려요. 자, 적응을 해야 되는 양팀 선수들. 좋아. 6 올. 자, 김대우가 역전. 맞죠. 아, 김대우. 좋아요. 박경태의 포인트 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김대우. 이 트리오 아닙니까? 네. 분명히 김대우 선수도 충분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했던 김대우예요. 그렇죠. 거기서 네. 살아남은 선수입니다. 네. 초롱초롱합니다. 야, 박경태 3구 공략 통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군요. 네. 박경태 나갑니다. 세 번째 게임은 어떻게 될지요? 시작됐습니다. 아, 깁스 빼주는 그 좋대요. 서브 득점까지 김대우의 흐름. 그럴 때일수록 자기 플레이를 가져가 줘야 돼요. 야, 아, 뭐, 박경태가 승부가 중요합니다. 와, 경기 흐름이에요. 반면 김대우 막아야 되죠. 아, 네트 맞고. 자, 그러나 충분합니다. 네. 아, 자, 좋은 서브 이후에 선수 입장에 붙어야 돼요. 한 점을 따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아, 걸렸어요. 이, 네,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나 김대우가 이번에 네트 걸립니다. 자, 살짝 더 스피너스 때 파워가 대단하네요. 네. 아. 아~ 와, 박경태 오늘 어려운 상황 찍어 눌렀습니다. 네. 네트 걸립니다. 있어요. 한 점 차. 자, 김대우가 아, 또 걸리고 말았어요. 김대우가 허용하지 좋아요. 않습니다.
박경태의 네트 맞고 날 것인가? 여기 최대 관건이에요. 긴 아, 서브였는데요. 아쉽네요.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김대우가 박경태를 잡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